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크게 막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한 건 아니라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오랜만에 쓰는 제품들, 뭐 처음 쓰는 제품들, 이런 제품들 위주로 한번 써봤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먼저 스킨케어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에스테덤 셀룰러 워터 미스트. 얘를 화장솜에 뿌려서 이걸로 토너처럼 피부결 정리해주고, 그리고 오늘은 마스크팩을 할 거예요. 이거 화장솜은 롭스 제품인데, 수분감만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좀 밀리고 약간 보풀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거 좀 아쉬운데, 그거 말고는 이게 진짜 부들부들하고 엄청 좋아요. 얘로 한번 그냥 이렇게 쓱 닦아내서, 남은 먼지나 이런 것들 닦아주고 이거를 쓸 겁니다. 얘가 바이오클린의 쿨무닝 데일리 마스크인데 이거 체험단이 돼서 써보게 됐어요. 저도 처음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통에 들어있고 이렇게 안에 집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열었는데 이게 다 안 뜯어지는 건가, 원래? 전 그래서 하나씩 꺼내서 쓰면 되는 건데, 되게 시원해요. 근데, 아, 눈에 들어가니까 너무 아픈데? 눈에 왜 들어간 거지? 이게 엄청 밀착도 잘 되고 다 좋은데, 눈에 들어가니까 되게 아파요. 그리고 이게, 에센스가 되게 묽은 느낌이라서, 잘못하면 주르륵 흘러내리는?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밀착이 엄청 잘 돼요. 지금 보면은 완전 딱 붙어 있잖아요. 대박. 그리고 사이즈가 여기가 좀 작은 편이라서 헤어 머리 하거나 이럴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머리를 따로 안 하니까. 이제 한 10분 정도 된것 같으니까 팩을 뗍시다. 이거 하면서 또 단점을 찾았어요. 얘가 에센스가 진짜 묽어요. 진짜 묽어서. 입에 자꾸 흘러들어와요. 여기 입꼬리를 이렇게 해서 자꾸 흘러들어와서 그게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 마스크팩을 해주면 피부 온도가 확 내려가서 화장하기에 좀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침에 마스크팩 하고 있으려면 좀 귀찮기도 하고 너무 오일리한 마스크팩 쓰면 화장이 밀리거나 흡수하는데 좀 오래 걸리거나 뭐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마스크팩을 잘안 쓰는 편인데, 요즘 같은 여름이나 아니면은 피부가 좀 상태가 안 좋다 할 때는 화장 전에 마스크팩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촉촉해요. 생각보다. 저는 에센스가 묽어가지고 약간 가벼운? 산뜻한?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가볍기도 하고 산뜻하기도 한데 엄청 이렇게 확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 아니라 피부에 수분감을 오랫동안 주는 느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피부에 계속 그 마스크팩이 돼 있는 동안 계속 수분감을 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만 해도 따로 크림은 안 발라도 될것 같아요. 뭐 겨울이나 이럴 때 쓰려면 이거 하고 위에 오일 한겹 살짝 바르면 될것 같고, 여름에는 크림까지 바르면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 크림은 안 바르고 그냥 얘쓴 다음에 바로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피부가 좀 쫀득쫀득해졌어요. 저는 원래 사실 이런 쫀득쫀득한 말도 안 나오네. 원래 이런 쫀득쫀득한 마무리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그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오늘 선크림은 브링그린의 비타민 워터리 선젤. 얘도 되게 묽고, 물 같은 제형이에요. 선 에센스 같은 느낌? 가벼워서 제가 좋아하는 제형이거든요. 여름에 쓰기에도 딱 수분감만 채워주는 정도라서 막 이제 유분이 엄청 나오거나 이러지도 않고, 겨울에 쓰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겨울에 쓰기에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선크림은 진짜 꼭 챙겨 발라야 돼요. 선크림을 안 바르면 요즘에 햇빛도 엄청 센데 아무래도 피부가 엄청 많이 상하고 노화도 빨리 오고 선크림이랑 선글라스도 꼭 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저도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있거든요.
어쩐지 요즘에 밖에 나가기만 하면 눈이 진짜 엄청 아픈 거예요. 그 안압이 높아져서 여기서부터 머리까지 아픈 느낌? 그래서 봤더니 그게 이제 자외선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눈에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눈이 아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니까 좀덜 아파요. 그리고 눈이 편안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기초는 끝이고, 립밤을 살짝 발라놓고 화장을 할게요. 이거는 친구가 옛날에 태국, 맞나? 태국 여행 갔다가 사다 준 거. 이거 받은 지 지금 몇년 됐는데 아직 쓰고 있어요. 원래 쓰면 안될것 같은데, 죽게 하겠어요. 오늘도 베네피트 포어패셔널. 이게 사실 포어패셔널 말고 다른 프라이머들을 바르는 것도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손이 잘안 가요. 이거 말고는 그렇게 막 만족스럽고 그런 제품이 별로 없어서 진짜 손이 잘안 가요. 그래서 항상 그냥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 그 그냥 화장하고 나갈 때는 평소에 이제 영상을 안 찍을 때는 그래도 가끔씩 써보고 하긴 하는데 뭔가 묘하게 마음에 안 들어서 영상 찍을 때는 잘안 쓰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손에 남은 걸로 눈가도 한번 딱 쓸어주면 적당히 유분기가 잡히면서 아주 약간 프라이머 기능이 있어요, 눈가에. 오늘 파운데이션은 루나의 롱래스팅 파운데이션. 얘는 13호 퓨어 베이지 컬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컬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13호라고 돼 있는데 전혀 13호도 아니고 21호라고 하기에도 조금 어두워요. 그리고 이 입구가 너무 커서 자꾸 여기 그 린스 찌꺼기 되는 것처럼 묻어나가지고 그것도 좀 약간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게 피부 표현은 진짜 예쁘거든요. 붉고 약간 회색기가 도는 21호? 21.5호? 22호? 22호까지는 안갈것 같은데? 그래서 얘로 오늘은 얇게 한 겹을 그냥 깔아주고 컨실러로 가운데를 밝혀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매트한 마무리감으로 엄청 뽀송해요. 약간 파우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약간 파우더 함유된 듯한 그런, 그런 마무리감이 있고, 지속력은 오래가는 편인데, 좀덜 뜨고, 뭉치는 현상이 약간 있어요. 아마 제가 엄청 건조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확실히 건성용은 아니고,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수분 부족형 지성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컬러가 진짜 너무 아쉬워요. 이게 어떻게 해서 13호라고 이걸 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약간 두껍게 발리는 느낌도 조금 있어요. 그거는 아마 얘가 파우더리한 그런 느낌 때문에 약간 두껍게 발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거 말고는 피부 표현이나 지속력 이런 거는 되게 괜찮아요. 그 루나의 2X 커버 쿠션 전에 한번 올렸었잖아요.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게 걔가 묻어남이 있거든요. 묻어남이 있는데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면 손에 묻어나는데 여긴 자국이 안 남아요. 그게 진짜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류의 그런 비슷한 사용감이에요. 이거는 에스쁘아 스키니픽스 블렌더 물 먹인 거고 얼마 전에 자연주의에서 그 오각 퍼프가 엄청 유명하다고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그거 쓰면은 너무 건조하게 마무리가 돼서 잘 손이 안 가고 그리고 그게 또 그거랑 맞는 궁합이 맞는 파운데이션을 쓰지 않으면 좀 벗겨지고 약간 뭉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쓰고 있어요. 안고 세번 썼나? 이렇게 한번 두드려준 다음에 한스킨 블레미쉬 커버 브라이트 컬러 이걸로 다크서클이랑 여기 얼굴 앞부분을 약간 밝혀주려고 합니다. 이게 양이 엄청 많아요. 저 이거 쓴지한 1년? 1년 정도 됐겠다. 1년 정도 됐는데 아직 다못 썼어요. 물론 그중간에 이제 다른 거 쓰고 그러느라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되게 양이 진짜 많아요. 커버력은 이게 제가 브라이트 컬러를 써서 이게 원래 다크서클 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렇게 대단한 커버력은 아닌 느낌? 뭔가 저 마스크팩을 썼다고 해서 피부가 엄청 매끈매끈하게 표현이 되는 건 아니군요. 진짜 그냥 귀찮을 때 아침에
쓰기 좋은, 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 피부결 정리? 이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일단 첫인상은 그렇습니다. 뭐 자주 쓰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두드려주고, 픽서를 뿌릴까 말까 고민 중. 픽서는 소내추럴 올데이 타이트 메이크업 픽서. 흔들어서 얘는 뿌리기 전에 꼭 이렇게 바깥에다 한번 분사를 해줘야 좀 고르게 나와요. 이렇게 하고 픽서를 좀 말려준 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랑 다른 걸 하면 됩니다. 이게 픽서가 저는 사실 엄청 대단한가 싶었는데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원래 그 투쿨포스쿨 픽서를 되게 좋아하고 잘 사용을 했었는데, 투쿨포스쿨 픽서는 약간, 뭐랄까, 피부를 매끈하게 해줘서 피부결이 되게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지속력은 비슷하거나 투쿨포스쿨이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내추럴 제품은 코팅이 아니라 딱 뿌렸을 때 피부를 쫙 당겨주는 느낌? 메이크업을 쫙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좀 매트한 느낌이 있고, 투쿨포스쿨 픽서는 건조하지 않고 되게 피부에 얇은 막을 씌워주는 느낌이고, 소내추럴은 이렇게 확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두 개가 되게 다른데 저는 둘다 되게 마음에 들어요. 오늘 아이브로우는 베럴 롱웨어 올데이 브로우 이거 쓸게요. 이거 저도 처음 써보는 건데 얘가 다크 브라운 컬러, 딥 브라운 컬러, 3호 딥 브라운 컬러예요. 오늘도 눈썹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 베럴 이게 그 여러분이 아시는 수영복 만드는 베럴 맞아요. 거기서 화장품도 나오더라고요. 약간 젤 라이너 같은 그런 질감의 아이브로우예요. 대충 이쪽을 대충 그려주고 이쪽을 또 이렇게 대충. 엄청 발색이 잘 돼요. 저 지금 처음 써보는 건데 지금 되게 살살 스치듯이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도 발색이 장난 아니에요. 그 얘가 엄청 길어가지고 이렇게 긴 아이브로우는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길어서 뭐랄까 좀 그립감이 살짝 아쉬운 느낌? 근데 얘가 발색이 엄청 진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긴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엄청 진하네? 긴게좀더 뒤쪽으로 잡고 그리면 연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농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한 번에 확못 그리겠다. 눈썹을 이렇게 대충 그려주고 이 앞부분을 살살 펴주고 뭉친 데를 뒤에 이 스크류 브러쉬로 살살살살 펴줍니다. 아, 눈썹 그리는 거 너무 어려워. 진짜로 화장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눈썹 그리는 거인 것 같아요. 딴 거는 하다 보면 진짜 늘고 확확 눈에 보이는데 눈썹은 모르겠어요. 아이섀도우는 오늘 클리오 프리즘 에어 섀도우 스파클링, 얘는 코랄 컬러. 얘는 진짜 클리오 다른 섀도우들도 손으로 바르는 게더 좋긴 한데 얘는 진짜 손으로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손 아니고 브러쉬로 바르면 좀 펄이 날리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얘는 이런 펄감이 엄청 강한 글리터 같은 느낌의 코랄 섀도우? 베이스 컬러보다는 펄감이 조금 강한 느낌? 그냥 눈 여기 쌍꺼풀 위쪽으로 슥슥 펴발라주고 얘가 시간이 지나면 펄이 조금 후두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그리고 오늘도 간단하게 모노아이즈 테이크 미 아웃 얘로 음영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한 번만 살짝 잡아주고 섀도우 끝할 거예요.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해서 속눈썹 라인에 가깝게. 제가 총알 브러쉬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이니스프리 요거 총알 브러쉬가 가장 무난하고 사용하기 좋아서 얘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포인트로 쓰기에도 괜찮고, 음영 넣기에도 괜찮고. 단점은 얘가 좀 뚱뚱한 편이라서 영역을 세밀하게 잡기는 조금 부족한 거? 위에까지 살짝 와서 음영을 넣어주고. 근데 클리오 섀도우는 다, 뭐랄까, 클리오 섀도우 하나만 발랐을 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 위에 뭔가를 덧바르거나 하면 이렇게 펄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만 발랐을 때 가장 예쁜 느낌이 드는 그런 섀도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만 음영을 넣어주고, 그
그리고 언더에다가 요런 쬐끈하고 납작한 브러쉬로 펄감을 한번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애교살 쪽에다가. 이 브러쉬는 뭔지 모르겠어요. 집에 굴러다니던 거 그냥 쓰는 건데, 아이브로우로 쓸 때도 있고, 섀도우로 쓸 때도 있고, 아티스트리 브러쉬라고 써 있어요. 딱요 정도로만 넣어주고, 아이라이너도 베럴 코스메틱, 파워프루프 듀얼 라이너. 얘는 브라운 컬러고, 여기 이렇게 스케치 라인 따는 되게 밝은 블론드 컬러랑 브라운 컬러랑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블론드 컬러로는 스케치 라인 따거나 아니면 애교살 밑에 그림자 넣을 때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샥 그려보겠습니다. 꼬리를 먼저 빼줄게요, 오늘은. 점막을 채울지 말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느다란 타입의 펜슬 라이너가 좋아요. 저는 눈이 진짜 잘안 번지기 때문에 펜슬 라이너를 되게 자주 쓰는데 펜슬 라이너가 너무 두꺼우면 꼬리를 빼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라인 그릴 때는 진짜 말을 못하겠어. 점막을 가운데만 채워줄게요. 이렇게 딱 점막은 가운데만 채워주고 앞뒤로는 그냥 라인을 빼줬어요. 엄청 부드럽게 잘 그려져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가느다란 타입의 라이너들이 잘안 굳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이거는 워터프루프라 그래서 어젯밤에 손등에다가 해서 살짝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안 지워져요.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완성을 했고 이 뒤에 있는 요거 스케치 라이너로 언더에 애교살 그림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이게 애교살 그리기엔 약간 진할 것 같았는데 가식적으로 좀 웃은 다음에 오, 하나도 안 진해. 대박 자연스럽다. 여기가 애교살 그림자 그린 쪽? 안 그린 쪽. 확실히 그린 쪽이 좀더 눈이 뭔가 생기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를 그려주고, 아, 오늘 렌즈는 뜨레뷰 아이린 3콘인가? 그거 꼈는데, 이게 3일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끼고 3일 동안 끼는 건데, 그러니까 뺐다 꼈다 3일 동안 하는 건데, 오전과 오후의 착용감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끼고 있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잠깐잠깐씩 끼기에는 한 뭐, 4~5시간? 5~6시간? 요 정도씩 끼기에는 괜찮은 편? 오늘 마스카라는 이거, 키스미, 모르겠어요. 브라운 컬러? 이렇게 완전한 화장을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요즘에 너무 더워서 화장도 잘안 하고 그냥 다녔거든요. 그 오늘은 간만에 영상도 찍을 겸 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쓸 거예요. 에스쁘아의 치크룩북 팔레트인데 이거 제가 받아놓고 사실 딱한번 썼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얘를 주로 서랍에다가 넣어놓는데 서랍에다 넣어놓으면은 내가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안 꺼내게 돼요. 오늘 일단 여기 쉐딩 얘로 콧대를 한번 만들어주고 이 쉐딩은 약간 쉬머한 펄감이 살짝 있다 그래야 되나? 펄감이 살짝 있어요. 도대체 저는 일단 쉐딩에 왜 펄감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막 크게 거슬리지는 않을 정도라서 무난해요. 컬러도 무난하고 베이지 브라운 컬러 정도? 발색도 무난하고 그냥 진짜 무난해요. 콧대 만들고 남은 걸로 여기 살짝 음영 주고 얼굴 외곽은 오늘 쉐딩 안할 거예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그리고 블러셔를 뭔 색을 쓸까요? 일단 요거 코랄. 얘가 이름이 프레시우스 코랄. 이 컬러를 쓸게요. 이게 또 블러셔는 발색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쉐딩은 좀 은은한 편인데. 여기에다가 블러셔를 얹어주고 이것도 사실 엄청 대박 정도는 아니고 그냥 보통의 무난한 치크 팔레트. 그리고 오늘은 이거를 되게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16 브랜드 모찌 팩트 피치 라이트. 이거는 진짜 여기 들어있는 이 퍼프가 저는 너무 별로라서 절대 안 쓰고 손으로 씁니다. 그래서 딱 여기 광대 빔이 나고 싶은 부분에 약간 빔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엄청 핑크 빔이에요. 여기 앞볼 여기에도 살짝 남은 걸로 눌러줄게요. 그리고 눈썹별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근데 손으로 바르면 좀 양 조절이 안 돼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저 퍼프를 쓰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저거 쓰면은 자꾸 화장이 밀리고 그래가지고 술 안에도 살짝, 술 아래에도 살짝. 그리고 오늘 입은 엄청 오랜만에 여름에만 쓰는 립스틱, 맥의 트로픽 토닉이에요. 되게 채도가 높은 형광빛이 도는 코랄 컬러? 이거는 진짜 여름에만 써요. 작년 여름에 쓰고 지금 올해 처음 쓰는 거예요. 이거랑 베가스 볼트랑 둘다 있는데, 사실 두 컬러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트로픽 토닉이 조금 더 형광? 조금 더 채도가 높은 느낌? 그리고 트로픽 토닉이 좀더 매트해요. 베가스 볼트는 조금 더 부드럽게 발리는 편이고, 얘는 이렇게 립밤 안 얹은 입술에 바르면 진짜 좀 매트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루비오 정도는 아니고, 루비오는 그냥 크레파스잖아요, 거의.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화장은 오늘 끝이고, 저는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옷을 입고 왔는데, 오늘은 그냥 이런 하얀 티셔츠에 여기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청바지 입었고, 아이고. 아, 머리 진짜 다 졌다. 머리를 빗고, 묶고 나갈지 안 묶고 나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냥 머리를 맨날 묶고 다녔거든요? 너무 더워서? 이게 빗어도 근데 계속 엉켜서 사실 이 빗질이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머리를 빗었고 일단 풀고 나와서 머리끈을 가져가서 밖에서 너무 더우면 머리를 묶어야겠어요. 그래. 그러는 걸로 하고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나갈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고 가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뭐, 아무 말이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남겨주셔도 좋고, 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